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장 성소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강의는 제2장 성소의 그리스도론 강의는 세 번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성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고 또한 동시에 신구약 성서가 지향하는 초점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유형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관계를 예언과 성취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유형론적 성서 해석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으로 이해합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서 해석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 차이에 있다고 말하고, 구약은 예언의 방식으로, 또 신약은 예언에 대한 확증의 방식으로 증언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에 의해 밝히 드러난다고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나친 유형론적 해석은 위험합니다. 구약을 단지 신약을 위한 준비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서를 읽습니다. 이것이 성서 해석의 제일 원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됩니다. 신약 성서 안에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들은 그것들이 기록된 다양한 삶의 자리와 또 다양한 저자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 상들을 각각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하면서 동시에 통전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서 해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론의 역사적 해석학적 지평인 구약성서와 유대전통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의 지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약성서와 유대전통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신약성서 저자들은 구약성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믿음에 기초해서 구약성서를 유형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과 성취의 도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제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기대를 반영하는 구약성서의 예언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단순히 예언과 성취라는 도식에 의해서 설명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예언과 성취의 도식이 아닌 새롭고 창조적인 기독교적 관점의 해석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관점에서 구약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구약성서의 예언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비추어 구약성서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신약성서란 구약성서에 대한 새로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결과물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학적 지평은 헬레니즘 세계입니다. 성서가 형성된 제1세기 팔레스타인은 이미 오랫동안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유대교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을 통합하는 사상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었습니다. 복음이 헬레니즘 세계로 전파됨에 따라 헬레니즘의 지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적 그리스도 명칭들 큐리오스라든가 로고스 같은 명칭들은 바로 이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 기독교가 발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론 명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그리스도론 칭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론이 형성된 두 가지 사상적 배경, 두 가지 사상적 지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와 유대 전통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입니다. 구약성서와 유대 전통의 그리스도론 칭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지혜, 영, 야훼의 종, 그리고 예언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의 그리스도론 칭호는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주, 구주와 같은 칭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서의 그리스도는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메시아, 마시아가 70인역에서 크리스토스로 번역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권의 대행자의 상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별 예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북왕국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억압을 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 사이에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을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남북 왕국 멸망 전후에 전민족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중간기 또는 제2성정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또한 묵시 사상의 영향으로 메시아 사상 대신에 역사 초월적이고 묵시 문학적인 종말론적 구원자로서의 인자 사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후반까지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적 자기 이해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때 이른 자신의 메시아성의 주장으로 인해서 초래되게 될 헛되고 무의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동시에 메시아의 길을 고난과 죽음의 길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생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시점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도중인가 아니면 부활 이후의 교회의 삶의 자리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지상의 사역 도중에도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서의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올바른 신앙 고백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귄토 보른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죽음 이전에 비메시아적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기대되었으나 그 기대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는 수정된 형태로,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메시아로 부활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론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호 후이어스 투 안트로프, 헬라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인자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인간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 성서 후기에 묵시문학에 이르러서는 종말의 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천상의 신적 인물로 인자 개념이 나타납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묵지문학적 인자 사상이 강하게 발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인자의 모습이 에녹서와 같은 중간기 문학에 잘 나타납니다. 묵시문학 전통은 지혜 안에 예언자 자체 안에, 그 자체 안에 예언자적 메시아 사상을 흡수하고 결합하는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약성서 시대로 넘어오면 신약성서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이 인자 개념이 종종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신약성서에서 인자는 영광스러운 재림과 연관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자의 모습은 구약성서 묵시문학서들인 다니엘서 에 나타나는 천상의 인자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인자 명칭 사용은 이 인자 명칭을 자신의 굴욕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이 두 측면, 다시 말하면 현재의 비천과 고난, 그리고 미래의 영광 중에 오심, 이 두 가지 측면은 후에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낮춤과 겸비, 그리고 높이 들림과 영광의 상태에 관한 두 상태 그리스도론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후이어스투 데우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다양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와 욥기, 다니엘서 같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편 같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격화된 인간인 왕을 가리키고 또 이상적인 왕을 지칭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구약학자 행엘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신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은유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진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매우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적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는 신의 아들이면서 신이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간복음서는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빠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아빠라는 명칭은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 의식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daddy, 한국말로도 아빠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에 배타적인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들로, 그리스도인은 양자로 구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들됨과 예수님의 아들됨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아버지의 독생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인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 이후의 교회는 예수님의 아들됨과 그리스도인의 아들됨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지혜,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론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지혜 개념은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는 세상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건축술이나 공작술과 같은 기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생활에서 성막 제조를 할 때의 그 기술을 이 지혜, 호크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차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지혜 문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개념, 의인화된 지혜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 안에는 보편적인 특성과 아울러 이스라엘의 신앙적 토양에서 발전된 독특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잠언에는 의인화된 지혜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의인법으로 송축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잠언, 욥기, 전도서, 지혜, 시편들은 후대의 유대교 지혜 문학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2 성전기 이후에
헬레니즘 철학의 지혜의 개념이 또한 지혜 문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 지혜는 위격적 신적 존재인 로고스와 동일시됩니다. 이 헬레니즘의 지혜 사상이 솔로몬의 지혜서와 그리고 필로 같은 헬라적 유대교 철학자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BC 2세기에서 AD 1세기, 포로기 이후 제2성전기의 지혜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벤시락의 지혜서, 집회서라고도 불리우는 이 지혜서가 나타나는데, 이 지혜서에서는 지혜는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세상에 보내졌으며 율법 안에 구체화됩니다. 인격화된 지혜의 성육신 사상을 위한 유대 사상적 기초가 이 지혜가 율법 안에 된다고 하는 이 지혜서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쿰란 두루마리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사해 문서가 1947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도 지혜 문서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적 특징을 이끌어내는데 인용되는 구절들이 이 지혜 문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인격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지혜 문학의 지혜 개념은 지혜가 율법 안에 체현된 것처럼 지혜 교사로서의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상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 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 문학에서 지혜는 인격화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교회 유일신론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타자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세계 내적 현존과 활동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서에서의 바울의 지혜 그리스도론과 요한의 로고스 그리스도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학자 제임스 던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적 지혜의 육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자기 표현으로 보았다고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신적 지혜 자체이며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속적 계시 행위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사상은 요한복음의 로고스의 성육신 사상의 유대적 사상적 배경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요한복음을 유대교의 지혜 사상의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요한복음의 로고스 사상도 유대교의 지혜 사상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학자입니다. 이 지혜 그리스도론의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성입니다. 히브리어 호크마, 헬라어 소피아, 라틴어 사피엔티아가 모두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베타성입니다. 지혜는 매 시대에 예언자들에게 임재해서 그들을 통해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성육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그리스도론은 이른 시기에 퇴장을 하고 그 자리를 로고스 그리스도론이 대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헬레니즘의 로고스 개념이 사용됩니다. 로고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이 로고스 개념이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성서적 토대가 됩니다. 여성적이고 포괄적인 지혜 그리스도론은
남성적이고 배타적인 로고스 그리스도론으로 대체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영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학,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영은, 다시 말하면 루아크는 바람, 공기의 흐름, 숨, 생명의 숨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힘, 이 힘이 바로 루아크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를 통해 새 시대를 가져오시며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담지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지혜서에서의 영은 지혜 개념과 결부되어 사용됩니다.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다 라고 지혜서는 말씀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속성, 활동, 능력을 인격화시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충만히 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구약성서에서 약속된 때가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영이 충만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성령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기독론을 우리는 영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여받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로고스는 헬레니즘의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로고스를 초월적인 신, 누스와 세계를 중재하는 중간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로고스는 세계 이성 또는 정신적 삶의 원리와 근거로서 만물 안에 현존하고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세계 이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헬레니즘의 로고스를 유대의 지혜 개념과 동일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이 요한복음의 로고스 그리스도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로고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의 지혜는 하나님과 독립된 실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헬레니즘의 로고스는 하나의 독립적인 신적 위격을 가지고 있는 실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 개념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구절은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동시에 구별되는 로고스의 특징을 표현하고,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과의 동일성을 표현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절은 후대의 삼일체론 형성을 위한 성서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따라서 이 로고스 개념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 개념,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최근의 경향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의 신학자들, 레이먼드 브라운과 같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로고스 개념을 헬레니즘보다는 유대교 지혜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혜 문서들 안에 지혜의 인격화와 성육신의 단초가 될 만한 사상들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에 나타나는 인격화된 지혜 개념은 로고스 개념처럼 하나님과 구별된 제3의 위격적 실체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 그리스도론은 유대의 지혜 개념과 헬레니즘의 로고스 개념의 통합으로서 하나의 독창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성육신 사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발전되었습니다. 유대의 군주신론적 유일신론으로부터 삼일체적 유일신론으로 나아가는 경계선상에 요한복음의 로고스 그리스도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교회 교부들은 이 요한복음의 로고스 성육신 사상에 기초해서 헬레니즘의 세계관과 사고의 틀 안에서 신성기독론, 신성 그리스도론을 수립하고 나중에는 삼위일체론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주라는 그리스도론 명칭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주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아도나이는 야훼 하나님을 완곡하게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70인역에서 헬라어 큐리오스로 이 아도나이가 번역됩니다. 헬레니즘 세계에서 큐리오스는 신, 황제, 주인 같은 존재들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명칭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명칭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불투명한 주 명칭의 기원을 헬레니즘의 신비적이고 제의적인 신성의 전승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동방, 즉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등과 같은 동방의 신비주의 종교에서 주라는 명칭을 이시스, 세라피스, 오시리스 같은 남녀 신들에게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칭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 안에서 형성된 역사적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리스도 명칭으로 바울이 했던 명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래서 주 칭호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유대적 그리스도론 칭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올 엘리야,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리고 익명의 종말론적 예언자로서의 메시아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언자 칭호는 최초의 그리스도론 명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설교는 최초의 그리스도론의 명칭을 보여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라고 그는 그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슐레벡스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안에서 형성된 유대 전통의 최초의 그리스도론 모델은 성령이 충만한 종말론적 예언자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후대의 다른 그리스도론 모델들의 모태가 되었다고 슐레벡스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 칭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적인 성전 비판과 숙정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자의 모습을 넘어섭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비유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왔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절대 용법은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로 구주, 소테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성서에서 모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의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는 이 모시아가 소테르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세이비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구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신약성서에서 소테르, 구주는 직접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세우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칭호는 후기 문서들, 특히 목회서신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스카 쿨만에 따르면 예수라는 이름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던 초기 교회는 구주 칭호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주라는 칭호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칭호는 헬레니즘 전승층의 그리스도론 명칭이었을 것이라고 쿨만은 추측합니다. 어쨌든 기독교 초기에 물고기 상징어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이 상징어의 마지막 글자가 구주, 소테르의 첫 글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명칭이 이미 이른 시기로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 불린
적은 거의 없지만은 몇 군데 나타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 그리스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론, 지혜 또는 주 그리스도론은 신성 그리스도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명칭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리스도론은 아직 유대교의 유일신론의 범주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 주 그리스도론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제3의 위격을 전제하는 삼일체적인 신관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후기 AD 100년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이르러 우리는 삼일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제적 로고스 그리스도론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